안 하고. 아니 왜냐면 편성이 그렇게 돼서 가지고 예, 예. 예. 그러면 다음 주에는 나오시는 거 아니죠? 아니, 안 나오죠. 네, 어쨌든 그렇게 과감하게 만나면 이러시고 이별을 할 때가 왔는데 아 그렇게 과감하게 만나게 됐는데 아 너무 젠틀하게 헤어지고 싶은데 얼굴 보고 막 헤어지자고 하기가 만나서 막 헤어지자고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상처 주기가. 상처 줄까봐 아니면 또 얼굴 보고 얘기하면 마음 약해질까봐. 그래서 제가 전화로 헤어지자고 이별 통보를 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좋은 추억을 안겨주고 싶은데 그렇게 헤어지면 깔끔하고 깨끗하게 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 그 승리랑 만났을 땐 되게 좋았었는데 라는 그런 좋은 추억을 안겨주고 싶은데 네. 전화로 그렇게 깔끔하지 못하게 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이별에 대해서. 야 무섭구나. 그래서 네. 대한 그러니까 대쉬할 때는 정말 과감하게 대쉬하는데 헤어질 때는 좀, 이걸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예를 들어 전화로 예를 들어서 이별 통보를 했는데 그쪽에서 뭐 격한 반응이 와서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이제 되게 속상해하시죠. 왜 이런 거를 전화로 얘기하느냐. 하긴 네 이별 그러니까, 질문이 뭐예요? 저희가 잠깐 이제 사실 시간이 없어서 네 정말 야, 시간이 없어. 야 나 네 번째야. 페스티벌 홍보해야 돼 이거. 나 네 번째라고. 아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네. 아 그 전에 다양한 이별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예를 들자면 저희 멤버들 같은 경우는요. 네? 한 멤버는 그냥 천천히 연락을 안 하는 멤버도 있고 서서히 그냥 연락 끊는다. 한 뭐 어떤 멤버는 우리 그냥 친구로 남자. 아, 딱 그런 네, 그런 분도 계시고 헤어지고 나서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멤버도 있고 그냥 쿨하게 헤어지는 멤버도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성분들께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요. 남자가 어떤 식으로 여성에게 이별 통보를 해야 굉장히 젠틀하고 이별 뒤에도 그와의 주관식인가요? 그럼, 네, 남자 여자의 만나면 주관식 되게 좋은 추억으로 남길 수 있을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성분들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제가 그래서 보기를 준비했습니다. 보기를요? 헤어질 때 남자가 어떻게 해야 젠틀한 이별이 될까요? 1번 여자 입에서 헤어지자는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벌써 여기서 여성분들 반응이 자 2번 솔직하게 헤어지자 남자가 먼저 얘기한다. 자, 3번 내게 미련 갖지 않도록 잠수 타준다. 아유, 연락을 끊는다. 나오네 그럼. 네. 난리가 났는데요 네. 지금. 4번 헤어지더라도 친구로 남겠다고 얘기한다. 근데 저는 솔직히 네 가지 다 약간 거지 같네요. 제 입장에서는 아니, 네 가지 다. 지금 네. 승리 씨가 직접 준비한 그 보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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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사실 이 질문 자체가 너무 네. 찌질해가지고 네. 이게 뭐야? 순간이니까 이걸 젠틀하게 해주는 게 어디서 젠틀하면 끝까지 맞아. 가야지. 네. 아니 무슨 망나니가 안케이트 하는 거잖아.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사람을 보낼 수가 있을까요?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거 이상해. 근데 저는 2번 그러니까 젠틀한 이별을 원하시는 건데 네. 지금 사실 이게 생방송이다 보니까 아까 막 7만 건, 6만 건 이랬는데 이거 100건도 안 나올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1, 2, 3, 4 하면은 좀 힘들 것 같고 그냥 이건 어때요? 그러니까 전화로 이별을 통보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직접 만나서 하는 게 이별을 낫지. 통보하는 게 나은 건지 그렇게 1, 2번으로 그렇게 정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나머지는 다 뭐 여기 있는 여성분들의 반응이 안 좋아요. 네, 좋지 않았어요. 아까, 네. 야, 아까 살짝 보셨죠? 네. 네. 그러면 전화로 이별 통보한다가 1번. 네. 1번. 네. 만나서 헤어지자고 통보한다가 2번. 네. 근데 사실 만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특히 여성분들이 좀 많이 투표를 해주시고요. 예. 여유가 되신 분은. 그리고 또 남자분들 중에서도 난 같은 남자라지만 이 방법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투표를 해주시면 그러면 여자분으로서 클라라 씨는 남자가 잠깐만, 연인이. 먼저 정확하게. 네? 네. 자, 전화로 이별을 통보한다 1번. 1번. 예. 벌을 쓰면 안 됩니다. 그냥 숫자만 1 이렇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냥 직접 만나는 건 2. 네. 예, 번호는 예. 샵 0600. 어쨌거나 헤어지는 거 헤어지는 거예요? 예. 헤어지는 거예요. 승리 씨 공약 뭡니까? 공약. 예? 1번, 공약? 2번 중에 뭐 공약 없습니까? 승리 씨는? 다음 화실 라이브 때 멤버들과 함께. 오. 정말요? 몇 번 나왔을 때? 1, 2번 중에 어떤 게 나왔을 때? 아니 그거는 저희가 결과를 보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예. 네, 시간 관계상 저희가 1분만 네, 1분만? 투표를 받을 예정이니까 지금 빨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1분도 많아요. 30초만 받아요. 네. 자, 자. 아, 이거 무슨 스쿠브냐, 지금. 투표 시작합니다. 예, 시작합니다. 네. 그럼 우리가 투표를 하는 동안 클라라 씨는 네.
뭐 연인이 전화로 네. 이별을 통보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싫어요. 당연히 예의로 만나서 통보를 해야죠. 근데 저는 사실